세계 경쟁을 벌였던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는 44점, 테슬라 모델 Y는 42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공동 4위인 기아 EV6와 토요타 야리스 크로스는 40점을 얻었다. 또한 콤팩트 SUV 및 MPV 부문 평가에서도 XM3는 12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XM3는 지난해 총 56,717대가 수출됐으며 이 중 54%인 3,701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 올해도 지난 두 달 동안 14,530대가 해외시장에 선적됐다. 이번에 수상한 2021 부아티르 드라거스 트로피는 차량 개발을 주도한 르노삼성 중앙연구소 르노테크놀로지 코리아에 전달됐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르노삼성 중앙연구소에서는 르노삼성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최성규 연구소장, 황갑식 구매 본부장, 백주영 품질 본부장 등 XM3 개발 주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 트로피 전달식이 진행됐다. 트로피는 XM3 개발 주역들을 대표해 차량 개발을 총괄했던 박상근 디렉터에게 전달됐다. 르노그룹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르노삼성 중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한 XM3는 정통 SUV의 프로포션과 세단의 편안함을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콘셉트 아래 탄생했다.